이번 주 서울 아파트는 5년 내 신축 아파트부터 20년 초과한 구축까지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분당 파크뷰 47평형은 21년 9월 최고가 22억을 찍었는데 올해 5월에 22억을 다시 찍었고요. 잠실 엘스 45평형도 21년의 전고점 34억을 23년 4월에 회복했습니다. 타서역 파크프루저는 최고가 12억 6,910만 원이 전고점이었죠. 9억 7천까지 빠졌다가 최근 12억으로 금세 회복한 모습을 볼수 있네요. 지역별 대장 아파트가 상승하게 되면 그 뒤를 따르는 아파트들도 순차적으로 가격이 따라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연령별로 나눠보니 좀더 시장 상황이 자세하게 보이셨을 건데요. 상단 아파트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전고점 가까워지는 아파트가 생긴다고 해서 아직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최신 주간 아파트 매매 시황, 전세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데이터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 볼게요. 평소 KB 데이터를 더 신뢰하긴 했었는데요. 아파트를 나이별, 면적별로 나누지 않고 통틀어서 보기 때문에 변화를 세밀하게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는 연령별, 크기별로 쪼개서 볼수 있어서 전체 다 합쳐서는 아직 약한 움직임 상태이지만 잘게 쪼개서 보면 어디에서 먼저 상승이 나타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원 데이터는 14년 만에 나타난 급한 금리 인상 때문에 하락이 나타났던 작년부터 올해 초, 그리고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는 지금 어떤 부류의 아파트부터 움직임이 생기는지 알고 싶어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승기라면 굳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런 데이터를 봐주시면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락폭이 매우 크긴 했지만 아직 부동산이 오를 거라는 심리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아파트들부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한국부동산원 최신 주간 아파트 매매 데이터입니다. 이건 전체 아파트를 다 합쳐서 본 거예요. 가장 오른쪽 2023년 6월 26일이 최신 주간 아파트 매매 지수입니다. 전국은 계속 하락 중에다가 0.00이 되었고, 수도권은 0.01, 0.02, 0.03, 0.04 조금씩 상승폭이 커지고 있네요. 좋은 신호입니다. 지방권은 하락폭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지만 상승 전환은 아직 안 되고 있네요. 5대 광역시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울산과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 지역은 하락폭이 많이 줄었지만 상승 전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쪼개서 좀더 자세히 상황을 볼게요. 전국 아파트를 연령별로 나눠보니 가장 상단 5년 내 신축 5분위 아파트가 상승으로 먼저 돌아선 상태이고, 4분위, 3분위 이런 식으로 비싼 아파트부터 매가 상승이 빨간색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위신축부터 5분위,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이런 식으로 부르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도 5년 이내 5분위 신축부터 상승했었는데요. 가장 최신 데이터를 보면 2분위 아파트까지 상승 전환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체를 합쳐보면 0.04 상승이지만 나눠서 보면 신축 5분위는 0.15 상승으로 적지 않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방권은 5분위만 상승으로 전환된 것을 볼수 있고요. 5개 광역시도 윗단계 아파트들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8개 도지역은 반응이 좀 느리긴 하지만 5분위 아파트 2주 연속 상승이 보입니다. 수도권 매매 현황 자세히 살펴볼게요. 서울 전체 아파트를 연령별로 나눈 데이터인데요. 5분위부터 1분위까지 모두 상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서울 도심권 종로구, 중구, 용산구인데요. 안정적인 상승 전환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3주 정도 약한 상승이었다가 다시 약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의 동부권입니다. 상승이 5분위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아직입니다. 전체를 합해보면 0.00입니다. 성동, 광진, 동대문, 노원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은평, 서대문, 마포의 서부권은 전체를 합쳐보면 5주 연속 약한 상승 중입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최근에는 5, 4분위가 이끌고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구의 서남권입니다. 전체를 합쳐보면 수개월 만에 0.01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아직은 불안정한 모습이네요. 서울의 집값을 이끌고 나가는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의 동남권입니다. 5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빨간 숫자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수치가 크죠. 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동남권의 집값 향방이 수도권 집값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나타내주기 때문에 평소 관심 갖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은 공급 부족 상태가 옵니다. 개인적으로 수도권에서 아파트들이 전고점을 찍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동남권에서 전고점을 회복하는 아파트가 많아지면 다른 지역들도 그렇게 퍼져나갈 것이고, 동남권이 전고점을 뚫고 더 올라간다면 다른 지역도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매도할 시기에, 그러니까 최소 2년 이후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의 방향성만 생각해 본다면 수도권은 지금 시점보다 2년 후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전 연령 아파트를 봤을 때 2주 연속 매매 지수 상승입니다. 서울 동남권이 상승의 시작 지점이라면 경기도는 수도권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아서 안정적인 상승을 위한 중간 단계라고 보는데요. 지난주 1년 5개월 만에 경기에서 상승이 나왔고 상승이 2주 연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좋은 신호입니다. 인천은 꽤 길게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은 세종과 마찬가지로 하락폭이 수도권에서 특히 컸는데 그로 인해 상승이 더 빠르게 나타나는 듯합니다. 경기 전체를 연령별로 보면 5분위부터 3분위까지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경기 경부 1권은 과천, 안양, 성남시, 군포, 의왕입니다. 이번 주 4분위만 보합이고 모두 상승 중입니다. 전체를 합쳐보면 지난주는 플러스 0.03이었는데 이번 주 플러스 0.09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안성, 용인, 수원의 경부 2권은 이번 주 1분위만 빼고 4개 분위에서 상승하고 있네요. 경부 2권 전체 지난주 플러스 0.07, 이번 주 플러스 0.04입니다. 부천, 안산, 시흥, 광명, 화성, 오산, 평택시가 있는 서해안권입니다. 4개 분위에서 골고루 상승 중입니다. 전체를 합쳐보면 플러스 0.12로 상승폭이 꽤 높습니다. 경기도 전체에서는 경부 1권, 경부 2권, 서해안권 중 화성 동탄, 오산 평택을 실질적인 경부 라인이라고 생각해서 해당 지역 상승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성, 오산, 평택 이번 주 모두 상승입니다.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시의 동부 1권입니다. 3, 4, 5분위에서 상승입니다. 동부 1권 전체 3주 연속 약한 상승이고, 이중 신축 아파트가 많은 하남시에서 상승이 크게 나오고, 그외 지역은 모두 하락 중입니다. 동부 2권 이천 여주입니다. 아직 상승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 전체 상황은 마이너스입니다. 여주에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의권은 김포, 고양, 파주시입니다. 여기도 상승은 아직 약해 보이네요. 전체 상황도 아직 마이너스입니다. 경원권은 포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입니다. 5분위 신축에서 2주 연속 상승이 나왔지만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 0.17로 경기 전체 권역 중에서 매매지수 하락폭이 가장 큰 곳입니다. 인천은 상당 기간 가장 아래 1분위를 제외한 4개 분위 아파트에서 상승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이번 하락장에서 많이 하락했던 일을 안갚음하는 듯하네요. 지난주까지는 매매시장에서 수도권 위주로 봤는데요. 이번주는 다른 광역시, 자치시도 한번 살펴볼게요. 부산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 0.07입니다. 그런데 모처럼 부산 신축에서 2주 연속 상승이 나타났네요. 반갑네요. 대구는 급격한 금리 인상과 더불어 입주 폭탄으로 하락폭이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선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축부터 3개 분위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진입하는 것은 너무 이른 선진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역사상 최대 물량이 예정되어 있고 올해 4분기에 몰려 있습니다. 아직은 전세가가 받쳐주지 않는 매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는 아직 매매가 회복이 신통치 않은 모습이네요. 이번 하락장에서 하락이 그리 크지 않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전체 지수 아직 하락입니다. 대전은 광주보다 상승을 보여주는 지표가 더 많습니다. 다만 아직은 전체 데이터가 마이너스 0.0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도 신축부터 기지개를 서서히 켜는 모습입니다.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 0.01입니다. 세종도 많이 하락했던 만큼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 아파트를 합쳐보면 0.21 상승입니다. 적지 않은 상승이에요. 낮은 전세가율이 하락의 기폭제가 되었고 물량도 꽤 많았습니다. 악재가 겹쳤죠. 현재 대구와 세종이 다른 점은 대구는 전세가가 계속 하락 중이고 세종은 거의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종은 더 이상 매매가가 하락하지 않도록 전세가가 방어해 주는 것이죠. 매매 지수를 지역별로 연령별로 살펴보니 윗단계 아파트들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전고점에 가까운 실거래가를 찍은 아파트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최고가 12억 6,910만 원을 찍었던 아파트가 9억 7천까지 빠졌다가 최근 12억으로 금세 회복한 모습을 볼수 있네요. 분당 파크뷰 47평형은 21년 9월 최고가 22억을 찍었는데 올해 5월에 22억을 다시 찍었습니다. 잠실 엘스 45평형도 21년의 전고점 34억을 23년 4월에 회복했습니다. 지역별 대장 아파트가 상승하게 되면 그 뒤를 따르는 아파트들도 순차적으로 가격에 따라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연령별로 나눠보니 좀더 시장 상황이 자세하게 보이셨을 건데요. 상단 아파트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전고점 가까워지는 아파트가 생긴다고 해서 아직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월별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22년 초 정점을 찍고 현재 91.4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상승한 티도 안 나죠. 급하게 오른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아직 2020년 12월의 가격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매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매입하셔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작년 말부터 매매보다 훨씬 싸게 살수 있는 경매로 사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요. 어쨌든 아직 기회는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최신 주간 데이터로 아파트 매매 지수 살펴봤고요.
KB 전세지수도 살펴봐야 하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달라지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알고 싶으시고 경매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으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오세요. 무료입니다. 아파트 경매로 내집 마련부터 소액 투자까지 경매 정규 평일반 3기와 주말반이 곧 개강합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